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도 랩비의 2 리액션 비디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은근히 많이 이 비디오를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비디오를 시청을 하려고 해요. 조금 늦었는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소울의 퍼포먼스예요. AI Love You라는 곡을 들고 왔는데 제가 이 비디오를 한번 봤어요.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이 비디오, 이 클립의 조회수는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디오를 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비디오는 조회수로 따졌을 때 과소평가된, 언더레이티드 된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진일보적이고 창의적인 퍼포먼스예요. 왜 창의적인 퍼포먼스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비디오를 보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비소울이 이 TV쇼에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를 가져옵니다. 위소울은 진짜 저는 베트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이 위소울의 포지션은 정말 독보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의 티페인 같은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소울의 AI Love You라는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 편집이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세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랩비의 2 퍼포먼스에서 또 한번 진일보한 퍼포먼스가 나온 거야.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을 주목을 해주세요. 오! 야, 이거 뭐야? 아카이사의 MPC를 지금 MPC 드럼 머신으로 지금 실제 드럼을 연주를 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진짜로? 와, 우리가 왜 캘빈 앨리스 같은 아티스트들의 그 바이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웨스트코스트 느낌이 있는, 뭔지 아시죠? 예, 그런 바이브인 것 같아요. 야, 드럼 머신으로 연주를 하고 있어. 저게 NPC 같은데 제가 정확하진 않거든요. 저 기계 이름이 추정입니다. 오, 놀라운데? 야, 비소울 옆에 저 사람 NPC 퍼포머, 유명 퍼포먼스 달인인 그 A랩 뮤직처럼 약간 그런 느낌을 내는 것 같아. 아, 목소리 봐. 미쳤다. 이거 굉장히 미친 트랙인데. 이게 왜 조이스가 높지 않지? 퓨처리스틱 하면서 펑크적인 느낌도 있고 너무 좋아 이거. 아, 이거 봐, 랩도 얼마나 느낌 있게 해요. 아, 진짜 다재다능하다니까 위소울은. 코치들 보세요. 표정 보세요. 되게 웃고 있잖아요. 저는 이 퍼포먼스 퀄리티도 높은 퀄리티라고 생각해요. 와, 진짜 랩비의 2는 퍼포먼스 퀄리티들이 좋은 게 너무 많다. 오! 이거 토크박스를 사용한 목소리 아니에요? 오! 야, 이거지. 오, 드럼 머신으로 연주까지. 야, 아, 펑크다, 펑크. 이거 전율적이야. 오 마이 갓.
아니 지금 이 비디오 조회수 보겠습니다. 19만 4천 회거든요. 저는 이게 19만 4천 회를 받을 조회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진짜 과소평가된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랩비엣의 랩비엣2는 랩비엣1과는 진짜 어나더 레벨이야. 퍼포먼스 퀄리티 수준이 그냥 달라요. 진짜 이런 바이브는 쇼미더머니에서도 난 못 봤다. 아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냥 윗소울이 트래비스 스캇이 되었다가 막 티페인이 되었다가 막 여러 가지의 바이브들을 막 다 보여주니까 와 진짜 멋있다. 게다가 저 드럼 머신 NPC로 추정되는 얘 기계로 드럼 머신을 연주하는 연주자까지, 와 이거는 뭐 환상적이죠. 여러분들 그 실제로 리얼 드럼으로 연주하는 퍼포먼스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전자악기, 전자악기 소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중심이 되는 드럼 머신 이제 악기들이 있죠. 주로 아카이사에서 나온 NPC, 힙합을 상징하는 어떤 악기가 되어버리니까 NPC라는 그 악기, 그거 같은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직접 비트를 찍어가면서. 진짜 창의적이에요. 와 랩비엣2가 어쨌든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은데 다음 시즌 랩비엣 시즌3는 이거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음악적으로는 퍼포먼스로도 퀄리티가 더 높은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와 이번 시즌은 많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좋은 퀄리티의 퍼포먼스들을 많이 생산을 해냈어요. 이건 진짜 장담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